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은 어빈 얄롬의 태양을 직면하기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은유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되게 매력적인 제목인 것 같아요. 얄롬 박사님은 빅터 프랭클과 함께 심리치료 영역 안에서 실존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대표적인 학자들 중 한 분이세요.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을 딱 떠올렸을 때 빅터 프랭클은 의미를 좀 더 앞세운 것처럼 느껴지고 얄롬 박사님은 죽음을 조금 더 앞세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삶의 의미나 죽음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주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간단히 소개해드릴 태양을 직면하기 책에서는 심리치료 영역 안에서 다루는 여러 실존적 주제들 중에서 죽음, 특히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나 아님 다른 심리적 문제들로 포장된 채 은폐된 그런 은닉된 죽음 불안을 인식할 수 있는 감수성, 그 민감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도 소개해 주시고 또 죽음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닌 직면함으로 흔들림 없이 죽음을 응시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섬세하게 다치지 않게 다루어 주셔요. 예전에 얄롬 박사님의 삶과 죽음의 사이에 서서라는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도 곧 죽음을 직면하게 될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서 결국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 괴물을 맞닥뜨려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이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역설을 깨닫게 해준 책이었거든요. 제 경험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도 많이 불안할 때나 감당하기 힘든 그런 마음을 경험하고 있을 때 1순위로 즉시 죽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스스로 삶을 끝내는 그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 살아내기 위해서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스스로에게 물어요. 만일 내일 죽는다면 난 지금 뭐 할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도록 나를 내버려 둘 만큼의 내 남은 삶의 시간을 불안해하고 스스로 상처내는 일에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일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천국 문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 얼굴을 보고 내가 자신 있게 잘 살고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그런 질문들도 가끔 해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적 차원에서 지금의 상황을 제가 객관해서 보기 위해 죽음을 인식한다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했을 때 불안에 잠식당했던 그 불안에 휩싸였던 제 마음에 어떤 여유 공간이 탁 즉시 생겨나더라고요. 그 공간 안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나에게 만일 하루가 남아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게 될까? 그렇다면 저는 저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표현하는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될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공간 안에서. 그런 생각을 막 하는 동안에 지금 저의 어떤 고통? 그런 저를 힘들게 하는 상황의 크기가 조금 작게 느껴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조금 달라진 차원에서 저의 고통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지금의 상황이나 이제 어떤 저의 감정 같은 거를 수용하고 관점을 취하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생각이나 그런 마음을 정리해 나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방식은 일종의 수용 전념 치료, 그 액트에서 피벗을 실존적 주제인 죽음을 통해서 해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관계 안에서 나눌 때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상담자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생기는데 그럴 때 필요한 지식과 태도, 사용하면 좋은 언어, 개인적으로는 얄롬 박사님의 그 언어가 문장들이 예전에 그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 그 얄롬 박사님의 소설을 읽을 때도 느꼈었는데 사용하시는 언어가 뭐라 그럴까요? 표현력이 너무 흔치 않고 신비로워. 아무튼 상담 현장에서 이렇게 가려진 죽음 불안이든 드러난 죽음 불안이든 죽음 불안과 맞서야 하는 내담자들과 함께하는 상담자들에게 해주는 조언들까지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전에 치료의 선물이라는 얄롬 박사님 책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이런 관계적인 측면이라든지 함께하는 여행의 동반자다 이런 그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를 그리고 상담자의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 태양을 직면하기에서
죽음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좀 선별해 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세 파트로 요약하자면 죽음 불안을 인식하기, 그리고 이것을 관계 안에서 다루기, 그리고 이 과정을 도와주는 상담자들을 위한 조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사설인데요. 얄론 박사님은 무신론자라고 들었어요. 사실 실존주의가 철학에서는 유신론적 실존주의도 있고 무신론적 실존주의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다양하게. 얄롬 선생님의 경우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적 입장이시기 때문에 책을 읽거나 교과서를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어떤 종교적 신념과 부딪힐 때가 많았어요. 세계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음을 고백하지만 학문으로서 공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동의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치료적 기술이나 상담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배우기 위해 기꺼이 감사히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는 또 저의 몫이니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태양을 직면하기 소개드렸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